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비서성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강주특사 홍보 담당과 우비가 놓여 있습니다. 우비를 착용하신 후에 강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항준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수도 도시관 그 빠른 그 철 빠른 그 저기 속도를 이용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두구두 가서 우비 입고 계시지만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길조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렇게 세 도시가 만나서 마음을 합쳤지만 이제 원주시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원주시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지난 4월 말 40개국 정상들이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말에는 탄소중립 비전을 중심으로 제2차 피포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탄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것, 즉 철도인 GTX를 광주, 이천, 여주, 원주로 연결시키는 것이 탄소 중립의 핵심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 구간은 비행기를 금지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비행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나 승객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차보다 77배나 많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항공사가 비록 경영난에 허덕이지만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가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의 전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110만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시민의 뜻을 모아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선 반드시 달성합시다. 감사합니다. 직장이나 어딘가에 생활 여건이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시장님 앞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우리 광주에 현안에는 문제가 되어 있는 세계 노선 문제들은 최대한 같이 홍보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우리 의회 입장을 충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도 오늘 날씨도 이렇게 구질구질했는데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꼭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GTX A도선과 수서 광주선의 네. 그러면 네. 여기 쓰셔. 여기 쓰셨어? GTX를 광주로 GTX를 네, 이제 네 분 시장님의 설명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소개 쓴 자리에서 공동 건의문을 한 분씩 드리고 이렇게 광주서부터 광주입니다. 광주! 이천! 여주! 원주! GTX 이륙하자! 전 여주 원주 시장님께서 함께 했던 것처럼 뜻을 함께 모으고 이 뜻을 정부에 건의하고 그 타당성을 시민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이 실현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